안녕하세요. 여울동물병원 수의사 강성훈입니다. 이 아이는 저희 강아지 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강아지들한테 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 자일리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일리톨은 정말 극소량으로도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사람 음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편하게 자일리톨 이렇게 많이 껌 씹으시잖아요. 일반적인 설탕을 대체해서 요리를 하게 되면 자일리톨을 또 첨가하시는 경우도 있고, 구강 세정제라든지 치약,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제 집안 환경 내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 강아지들이 달콤한 냄새에 끌려서 먹게 되면 자일리톨 중독을 일으키게 돼요. 강아지들이 그러면 어떤 증상을 나타내느냐? 첫째는 일단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저혈당 증상입니다.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면 이제 강아지들이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기운이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신경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강아지들이 이제 눈동자가 흔들린다든지, 그다음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이 많이 망가져서 간 괴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할림 혈증이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병원으로 빨리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데리고 가셔서 이제 구토 처치도 받으시고, 증상이 심하다면 이제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또 그런 중독 음식 중에 하나인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를 하실 때에도 설탕을 대체해서 이 자일리톨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촬영하기 방금 전에도 그 자일리톨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기를 양념을 하셨는데, 그거를 뼈를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린 거를 우리 강아지가 그 뒤져서 핥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으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 받고 치료받고 가셨어요. 구강 세정제라든지 치약 이런 곳에 많이 또 들어 있고요. 그리고 무설탕 껌, 사탕 이런 데 많이 첨가가 돼 있죠. 또 가장 흔한 케이스는 여성분들이 핸드백에 이런 자일리톨 껌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간수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강아지들이 그 가방을 열어서 먹어가지고 병원으로 응급 내원한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자일리톨도 위험하니까 앞으로 먹이지 않도록 많이 조심해 주세요. 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니도 안녕.